두현석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딩! 골! 그대로 들어갑니다. 1대0 펠리페입니다. 정말 지금 2분이 지나려는 시점인데 네, 광주가 정신무장이 잘 됐네요. 아, 이 펠리페의 높이가 왼쪽 측면 빠르게 뛰어왔죠. 두현석 1대1 대결 박스 안쪽 진입 오른발 크로스 펠리페 골! 2대0 오늘 펠리페 머리가 불을 뿜습니다. 지난 20라운드 때 어떻게 보면 펠리페 선수가 대패에 좀 뭐라고 이렇게 책임을 좀 많이 졌었거든요. 그때 예. 예, 흐름을 안 좋게 만들면서 불필요한 뭐 파울. 어떻게 광양 안양 입장에서 보면은 명승부였었고요. 오 김주공이에요. 김주공 골! 스코어 3대0. 정말 지난 7월의 패배와는 정반대 지금 상황이 가고 있네요. 안양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박진석 감독이 그때 그 스코어 똑같이 수비수 나왔었다는 걸 아슈마토프 선수가 보여줬죠. 보여주고 있죠. 어 지금 파울이 선언이 안 됐고요. 네. 펠리페가 빨리 뛰어 이게 4대2입니다 공격 4 수비는 2. 오른쪽으로 졌죠. 김주공 아! 스코어 4대0 김주공은 멀티골입니다. 안양의 알렉스 선수가 차단이 됐는데 거기서 어필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네. 빨리 내려와서 수비 가담이나 붙어줬었어야 했는데. 닐슨 주니어 들어갔어! 골! 선제골을 뽑습니다. 부천FC 스코어 1대0. 자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은 닐슨 네. 주니어 선수입니다. 아 이게 끌려만 가다가 전남이 결국에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실점을 먼저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 와 김주입니다. 준비합니다. 자 뽑았습니다. 김주 슛! 안토니오 개인 득점 첫 골이에요. 안토니오 금년에. 자 네. 이거는 지금 수비 쪽에서 볼을 빼고 나오려다가 이게 네, 잘렸어요. 잘리다 보니까 안토니오에게 완벽하게 기회가 열립니다. 조금 전에 박문성 씨가 지적한 것이 지금 적중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분히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틈이 보여졌고요. 네. 그걸 옆으로 대전이 잘 감아서 입에 삼켰어요. 박진성 스루패스 장혁진 자, 네 마사입니다. 마사 자 왼쪽으로 세도에 들어가는 최명희 자 기회죠. 기회 들어갑니다. 장혁진 장혁진이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지금 안산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딱 네. 선수 셋이서 네. 최명희 선수, 마사 선수, 장혁진 선수 이 세 명이서 역습을 만들어 냈고 역습이 정말 빠르고 물 흐르듯이 잘 전개가 됐기 때문에 저런 득점이 자, 마사가 또 수비전에서 볼 따가지고 들어옵니다. 어 연결이 됐어요. 아, 지금 마사군요. 마사입니다. 마사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자 골키퍼 맞설 뛰는 상황입니다. 슛! 골! 아! 마사입니다. 마사. 자 이 고비를 그러니까 안산이 고비였다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 네. 이 고비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네.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올 시즌 여섯 번째 골입니다. 영양가 100점이네요. 네. 지금도 장혁진 선수하고 이제 마사 선수 둘이서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 몰아붙이던 부산의 공격 자 주면 나중에 크로스 안일을 외쳐 들어갑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안일입니다. 손에프시 1대0. 야 이 지금 슈팅은 너무나 멋졌는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발리로 때려버렸어요 지금. 네. 자 왼쪽에서 넘어오는 나중 크로스를 왼발로 다이렉트 슈팅 골로 완성시킵니다. 안일입니다. 안일이가 올 시즌 이러면 세 번째 골이 낙스 안쪽 다시 한번 가운데 두아르테 아크에서 오른발 한번 때려봤습니다. 김민균 오 살살 두아르테 들어갑니다. 두아르테의 동점골. 이랜드가 경기의 균형을 지금 맞춰놨습니다. 야 이거 두아르테 셀레브레이션이요 스나이퍼인가요? 네 두 번째를 모르겠네. 네